아,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어, 뭐야. 뭐야. 2차 선달 이후에. 왜 뭐라고요? 2차 선달 이후에. 왜 뭐라고요? 왜 뭐라고요? 아, 누구야? 깜짝 놀랐어. 나 이런 이 영화 멕시코 이거 알지? 레슬링 이거 유명하거든. 이거 맞죠? 멕시코 레슬링 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오늘 등장이 다 왜 그래? 아 오늘 등장이 왜 그래 다? 가이드 분이신. 맞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에 함께 갈 가이드입니다. 목소리 뭐지? 어, 이 사람이 제발 가이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어, 좀 이 조합 어떡하지? 다들 등장이 예사롭지 않아서 텐션 잘 맞춰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아, 공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누구냐. 공개한 거.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도와줘. 잠깐만 이거 도와줘. 도와줘. 제가 도와줘야 돼. 잠깐만 이거 봐봐. 자 이제 홍합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봤어 TV에서. 크리스티안 형.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티안. 뒤집고 30초를 기다리고 바로 먹으면 아 치즈가 안쪽까지 있게. 아하. Cosa que es difícil de ver en México porque en México la mayoría de los negocios. Hola. Hola. La entrada para el metro. Ah, está. ¿Bienvenido? Con esta palanquita de aquí, con esta van a poder. Haide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바탕이 있는, 좀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가이드보다 가장 맞춤형으로 준비한 가이드일 거예요. 안 되는 거 빼고 다 돼요, 그냥. 그러면 제대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영광스럽게 이분들의 책임을 맡게 된 크리스티안 부르겄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번 멤버 정신이 없네. 대박이다. 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야. 아, 뭐 일단 물어볼게요. 멕시코 가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는 없어요. 어, 없어요. 여긴 있고. 나는 2002년도에 혼자서 칸쿤을 갔었어. 칸쿤이요? 어. 전 2020년에 중남미 일주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격리만 하고 그때 당시 저 집 앞에서 타코만 진짜 2주 동안 먹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했거든요. 아, 아쉬웠겠다. 올드 보이는 곳이에요. 치킨 타코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는 그럼 컨셉이 뭐야, 이번 멕시코 여행? 이번 여행 컨셉은 멕시코는 아미고의 나라다. 아미고. 아미고의 나라다. 아미고. 아미고. 아미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미고. 아미고 무슨 뜻이야? 아미고는 친구. 아미고. 아미고. 맞아, 들어봤어. 아미고. 왜냐면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랑 아미고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유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형님 이런 게 없어요. 보수적이지는 않겠네.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에 있을 때는 다 나이 상관없이 그냥 친구. 아, 아미고. 다 야자 그러면 야자 타임이야? 야, 다 친구면은 나 백구 아버지랑 동갑인데 얘랑 친구하라는 거야?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랑 동갑인데? 아, 가능합니다. 야자 타임이랑은 또 다른 거죠? 그 야자 타임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 아, 근데 보통 여지껏 가이드가 오면은 다 막 선물도 주고 일단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선물 같은 거 없나? 선물 준비했어. 선물 준비했어. 오. 아, 자. 빵인가? 그러면 여기 형님. 땡큐. 이건 아시는 걸로. 자, 하나, 둘, 셋. 오. 아. 오.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오, 감사합니다. 나 선글라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안경이?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안경이? 아 여기 너무 조용 보인다. 친구 장난인 거잖아. 웃으라는 거잖아. 저거는 뭐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거는 뭐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이거 다른 그 드린 사람이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좀 있다. 아 좀 있다. 멕시코 가서. 부담 아니고 저거 너 나랑 친해지겠다. 내가 먹는 거 가져왔는데 심지어 내가 먹는 거 가져왔어. 이게 좋은 거야? 멕시코에서 드릴 사람이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아, 네. 야, 근데 몸이 계속 혈란해 말할 때도 이게 아, 열정이 흥이 돼요. 멕시코 사람들의 골반은 그냥 살아 있어요, 그냥. 그냥 살아 있어요, 그냥. 야, 야, 골. 저, 야. 저도 조금 살아 있네. 기본적으로 이게 골반이 아닌데 이게 골반이 돼야지 저 가서 연습해 볼게요 지금은